네, 국제화제입니다. 연말 연휴에 그냥 오키나와 이것저것 다니고 있고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오늘은 아내랑 아들이랑 오키나와에서 굉장히 유명한 액티비티죠. 고래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고래가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고요. 겨울철에 와요, 주로. 그래서 저희가 나하시에서 배를 타고 고래를 보고 돌아오는 그러한 액티비티거든요. 전체 그 시간은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만약에 고래를 못볼 수도 있대요. 못 보게 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다음에 올수 있는 티켓을 준다고 합니다. 가격은 원래 뭐 천차만별인데요. 원래는 뭐한 5, 6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오키나와에서 열렸던 국제 여행 엑스포에서 쿠폰을 받았어요. 그래서 1인당 2만 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고래를 보러 갈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영상으로 담아 볼게요. 뭐 필리핀에서 배 많이 탔는데 오키나와 와가지고 배탈 일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 좀 길게 한 3시간 이상 배를 탈것 같고요. 기대가 됩니다. 시사라는 회사에서 주최하는 것이고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해양 액티비티 회사입니다. 여기서 돈을 지불을 하고 등록을 하고 이 버스를 타고 이제 배 타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오키나와에도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즐겼던 액티비티 가격이랑 오키나와랑 너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너무 비싼 거예요, 일본이. 솔직히 저는 보라카이에서는 제가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가이드들은 거의 액티비티는 다 무료거든요. 근데 여기 일본에 와가지고 진짜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액티비티를 즐기려고 하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본전 생각이 나서 잘안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저희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이고요. 오늘도 운 좋게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원래 오키나와가 12월 달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 되게 청명한 하늘 보이시죠? 저 앞에 보이는 이 작은 배를 타고 아마 고래를 보러 가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사진 이렇게 찍어주는 서비스도 있나 봐요. 네, 여기 배 안에는 간단한 물이랑 차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물론 배 안에는 화장실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직원들로부터 여러 주의사항이라든지 정보들을 듣고 이제 출발합니다. 40분 만에 고래를 발견했는데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못볼 수도 있다고 해서 근데 보니까 있긴 있어요, 고래가. 근데 물 밖으로 안 나와. 저 배들이 다 고래 보러 나온 배들이네, 보니까. 여기 지금 고래가 있긴 있어요. 頑張りましょう。こう上げるような形で水中に行くっていうパターンですね。はい。つまり重心の方角で出て
아이고, 어미니 하지 마세요. 너무 어미니 하지 마. 고래 사냥하는 것 같아. 배들 몇 대가 고래를 쫓고 있어요. 와. 한번 정도 이제 고래가 점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고래 보자. 아, 흐지라가 매다야 가라. 고래를 보긴 봤는데 이게 막 우리가 생각했던 뭐 점핑하고 막 이런 거 못 봤어요. 근데 이게 복불 복인 것 같아. 고래가 막 점프하는 것도 볼 수 있대요, 어쩔 때는. 근데 고래 자체를 아예 못 볼 때도 있는데, 저희는 고래는 일단 보긴 봤습니다.